2030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뭐하니? 오늘은 요즘 뭐하니 특별판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은혜 의원입니다. 이소영 의원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보시니까 네. 할 말이 없네요. 오늘은 상임위에서 네. 법안 심사가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밥은 뭐 먹었어요? 밥은 메뉴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아니, 말씀하시면 돼요. 양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돈 벌어서 사 먹으려고 그래요. 네. 자, 김은혜 의원님. 네. 대장동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니시더니 요새는 뭘로 바쁘십니까? 요즘도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리라고 하면 야단 맞죠.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대장동은 3월까지 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이제 가야죠. 네. 잘 정리해야죠. 네. 네. 오늘 점심은 어떻게 드셨어요? 아, 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네. 점심 뭐 먹었지? 생각이 안 나요? 아, 생각났어요. 스파게티. 네. 맛있겠네요. 네. 잘하셨어요. 네. 오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이소영 의원? 뭐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애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실 참회와 사과의 한마디 없이 이제 떠난 건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또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인권 유린한 거에 대한 참회도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계속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의원님. 저는 이소영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비슷하고요. 네. 애도를 표하긴 하지만 5.18의 진실은 이대로 영영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저는 그 역사적 과오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안타까워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김은혜 의원님은 조문은 안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을 잡아라. 지금 양쪽 대선 캠프에서 바삐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소영 의원,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공약도 내고 청년들을 위해서 뭘 확실히 잡겠다 이렇게 마구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 청년 관련해서는 좀 새로운 소식 하나 이제 나왔으니 방송 나왔으니까 전하고 싶은데. 네. 그 지금 민주당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전체가 이제 쇄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모든 의원들이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고 이제 후보에게 네. 새로운 선대위 쇄신안을 전권 위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기는 한데요. 그거랑 별도로 당의 청년 당원들 그리고 청년 의원들이 몇 주 전부터 구상하던 게 있습니다. 내일 네. 바로 발족을 하는데 이제 청년 선대위를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독립한 예산과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 청년들의 삶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내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그런 선대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청년 선대위 발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전적으로 뭐 지원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모든 걸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청년선대위원장은 누굽니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년선대위원장은 내일 9시에 발표할 예정이고 아직은 비밀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뭘 비밀을 하세요? 그래도 이런 그 좀 호기심을 네. 유발할 필요가 있어서요. 구성은 청년 의원들이 다 들어갑니까? 청년 의원들은 들어가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아니고요. 네. 우리 당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분들 중에서 정말 좋은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될 겁니다. 좋은 청년분들이 많은데 청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데 왜 청년 마음을 그렇게 못 잡아요? 그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청년 선대위원장 이니셜. 자, 윤석열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청년들한테 구애를 하고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할아버지들한테만 구애하고 있는 건가요?
마음이 청년인 것도 중요하고 아, 예. 실제 청년인 것도 중요하겠죠. 네. 제가 아직 선대위에 합류를 하지 않아서 네.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준석 후보나 네. 또 홍준표 후보님께서 보여주셨던 네. 이번 단기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라 네. 홍카콜라를 통해서 오랫동안 쌓아오셨던 홍 후보님의 노력이 저는 발현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청년들이 홍준표에 대해서는 열광해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 청년들이랑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랑 아니고 윤석열 후보랑 아니고. 주진우 앵커님의 희망사항. 아니 희망사항 아니에요. 아니 요새 그렇잖아요. 아 인정해야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청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역대 선거나 이런 큰 장이 서면 네. 청년들을 오히려 악세사리처럼 여기면서 이분들을 입에 달고 살지만 결과적으로 청년을 정치에서 소외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껏 그랬죠. 지금까지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청년분들도 더 이상 이용당하기 싫다. 네. 그리고 소외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청년분들의 탈당도 뼈아프게 생각하거든요. 예. 단 한 분이라도 나갔다면 왜 나가셨는지를 그거는 저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청년 좀 알아 그런 것보단 잘 모르지만 공감대 눈높이를 맞추고 싶어요. 그런 노력을 차분차분 시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557님께서 김은혜 의원님 다른 국힘당 분들이랑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많이 다릅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깔끔한 정리 응원합니다. 국힘당 개혁에 앞장서 주세요. 네. 전 대표 선거 나갔을 때 네. 5.18 정신을 헌법 정문에 담아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이분. 예, 같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우리 국민의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자, 최근에 청년층 마음을 잡겠다 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2030 남성들만 너무 챙기는 거 아닌가? 여성들에 대한 정책은 좀 오히려 더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거는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문제의식은 사실 지금 청년들이 진짜 바라고 기대하는 거는 남혐도 아니고 여혐도 아니고 남성 중심도 아니고 여성 중심도 아니고 지금 청년 세대가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가장 기회의 문이 좁은 정말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삶에서의 안정감을 이제 부여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갈라서 뭐 여성편, 남성편, 뭐 무엇이 어느 세대가 더 중요하냐, 어느 성별이 더 중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경쟁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후보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김은혜 의원님. 저도 이소은 의원님 왜 이렇게 비슷하죠? 네. 비슷하고 좋습니다. 아니, 서로 이제 공통점을 만들어가면 좋죠. 기본적으로 청년의 문제는 남녀 문제가 아니죠. 네. 또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이게 여성 문제냐 남성 문제냐 혹은 페미냐 반페미냐의 그런 프레임 안에 정치인은 가둬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사건 자체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청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줄고 기회 자체도 청년들에게 돌아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나라가 해야 될 것, 즉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건 4차 혁명이나 기술 기반 산업 지형이 변해가니까 우리의 블루오션 즉 성장의 바다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청년들에게 그걸 기회를 넓혀줄 생각을 판을 넓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다리 붕괴 막자. 그런 그 거죠. 붕괴를 막고 사다리 붕괴 막고 판을 넓혀줘야 되는데 네. 이 문제가 터지면 이번에도 뭐 경찰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선발 성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좀 성비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 반패미에 기대고 있다는 주장 있습니다. 계속 이준석 대표는 이런 비판 네.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아니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평소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거긴 할 텐데요. 네. 저는 이게 그때 당시 사고가 났을 때 전 정말 큰 문제라고 봤는데 네. 이게
오히려 그 피해자가 양산이 됐는데도 경찰이 그 현장을 지키지 못한 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큰 잘못이죠. 잘못이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길 바라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경찰의 무능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페미니즘 논쟁으로 버리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이 페미니즘 싫으면 여성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페미니즘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살인사건을 놓고 이게 페미냐 안티페미냐라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게 데이트폭력사건 살인사건의 그 유족과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정치인들은 이런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그 문제는 사실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다룰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리고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공격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뭐 이익을 얻은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페미냐 반페미냐 이런 그 구도에 기대서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과거의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에 기대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것과 저는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얼마 전 고 살인사건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사회적 불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고요. 네. 우리가 그 문제를 단순히 뭐 여성의 문제, 남성의 문제, 뭐 남성의 탓이냐 여성의 탓이냐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의원은 경기 의왕 과천. 네. 그리고 김은혜 의원은 경기 분당 판교. 분당 판교는 예전에 성남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예전에 성남, 지금도 성남시죠. 그렇죠. 지금도 네. 지금도 그 네. 예전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아유 예. 네, 거기서 근데 네. 그 분당 그 지역 구민들이 네, 네.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죠. 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요? 어떤 네. 측면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 이행률? 네. 추진력? 네. 실행 능력 그런 거. 실행 능력? 네. 성과가 있었다? 네.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자, 지역에서 보면 또 비판할 네. 점은 뭡니까? 이재명 후보님을요? 네. 관계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네. 그럼 굳이 비판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윤석열 추진, 후보를 비판하세요. 추진력과 추진력과 또 전체 주인은 그 백지장 차이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요? 네. 그리고 저기 그 이준석 후보 아 이준석 대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페미 논쟁은 그분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청년들의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면 지원금 줘야 된다 혹은 취업에 있어서의 배려해야 된다는 걸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만큼 자기를 희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공정하다는 게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좌절하는 거고 탈조선 얘기하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고 그에 따라서 내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라는 투명성을 보완해주고 네. 저희가 그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 네, 정말 동의합니다. 네, 그런 측면.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서로 합치하면 6374님께서 네. 오랜만에 깨끗한 정치 마인드를 가진 젊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가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국민들 상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잘 네. 깨어 있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8309님 지금 청년 세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청년 세대는 점점 더 힘들게 되는 사회 그렇죠. 구조라고 봅니다. 지금의 장년은 한때 청년이었습니다. 전 생애를 관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청년 때 힘들지 않은 청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 청년들한테 뭔가 희망, 비전은 좀 보여줘야 됩니다. 정치가 그런 좀 해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윤석열 후보, 윤석열 네. 후보가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희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굉장히 아직 막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청년들한테 후보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꾼이 아니다. 네. 달콤한 사람이 아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네.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니 그럼 제가 입증을 안 했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프롬프터 없이도 이렇게 잘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기다린 거죠. 네, 알겠어요. 네. 알았어요. 이재명 후보 자랑 좀 해주세요. 이소영 의원님. 저는 청년들이 기대하는 거는, 정치에 기대하는 거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네. 공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청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네. 청소년 시절도 그렇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청년 시절 보냈는데,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에서의 팍팍함과 어려움을 몸으로 네. 본인의 경험으로 공감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요새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청년들이 단순히 성장이 둔화되면서 기회가 좁아져서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네. 청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보면 청년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청년 세대가 전 국민의 20% 정도 되거든요. 천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청년에게 배려하고 지원하고 도움이 되는 예산은 한 20조 원. 지금이 가장 뭐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높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600조 원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3.4% 정도에 불과한데. 예. 예.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에 놓고 발언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청년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후보다, 흉내가 네. 아니라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사실 구수해가지고 아주 뭐 실패는 공감하는 그런 공감 능력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 가장 공감하는 부분, 실제로 겪었던 삶이 네. 저는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솔직 담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만나서 청년 정책 말고 네네. 다른 정책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이소영 김은혜 이소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코스타리카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아빠, 달리는 자동차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건